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금 명태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도리도리와 쩍벌을 자신이 고쳤다고 보도가 지금 났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과 무슨 관계인지 지금 궁금합니다. 국민을 입틀막 하더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국정 혼란이 명태균 때문에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세 사람의 불법적인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불기소를 또 마다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묻겠습니다. 자,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 지난 5월 16일 날 취임하면서 한말 생각납니까? 저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다.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리 세력 반칙으로 검은 돈을 13억 9천만 원이나 부정취득한 부패 세력,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하고 공범들이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엄정한 검토 결과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 검사가 몇 명이시죠? 지금 220여 명쯤 됩니다. 네, 20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기소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장님, 2014년도에 판결된 주가조작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인데요. 저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이 그 알았다고 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 이 판결에 비유해서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공범들 중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데 장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까 중앙지검장도 말했듯이 수사의 부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안한거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네, 그런 사실 없죠. 그런데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오수와 김건희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교류, 시세 조정에 대한 공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압수수색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간접 증거들에 비해 비추어서 그거 왜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왜안 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겁니까? 수사 부실이에요. 수사 이렇게 하고 뭘 제대로 했다는 거 2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부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 했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무엇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고 있는데 언제 임의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저희가 카톡도 전부 확보했고, 무슨 또, 카톡? 피의자 김건희 카톡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피의자 김건희가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압수수색이.
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명품백 관련해서 중앙지검장한테 묻습니다. 당시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원석 관여하지 말고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했습니까? 중앙지검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명품백 조사할 때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그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 하여금 그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전 보고하셨나요? 총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규칙 위반이죠? 어떤 부분? 검찰 사무 보고 규칙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품백이에요. 저 사건은 지금 사전 보고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규칙은 또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사전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건이 중요 사건이잖아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정확하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 보고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직무유기고 이거 보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수사 결과를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답변 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렇게 수사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 보세요. 오늘 1% 더 올라갔어요. 63%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중앙지검장이 사건 하고서 총장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제가 받겠다. 비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비난을 본인이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검사들 2,300명을 데리고 본인이 어떤 비난을 혼자서 받고 검찰을 책임집니까?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비난을 받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 누리면 그만이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엉망으로 부실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해요?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